프로필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. 그냥 이거 이 누르면 사람도 이렇게 프로필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. 이렇게 보이는 거. 이건데 이게 또 비공개가 있어요. 사람들마다 공개해 놓은 사람이 있고 비공개해 놓은 사람이 또 있거든. 이렇게. 그러면은 이걸 눌러가지고 프로필 눌러가지고. 프로필 공개도 있잖아요. 설정에 이런 것도 있고. 아마 옆에 편집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. 여기 있네. 프로필 공개요.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 저 조회를 못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. 내 장비 뭐 끼고 있는지 못 봐. 다른 사람들. 요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저는 뭐그 가릴 필요가 없거든. 근데 나는 솔직히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. 플레이 시간까지 뜨네요. 여기 밑에. 이거는 이제 접속 상태 뭐 비공개 할래 말래 이거거든.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. 같은 건 이런 건 자세히 모르겠고요. 엠블렘은 뭐 이런 거, 이런 거 바꾸면 되는 거.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. 칭호는 님들 쓰고 싶은 거 그냥 쓰면 돼요.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안 썼고 그냥. 여기 와가지고 이것만 딱 그냥 공개해 놓을게요. 비공개할 필요도 없으니까. 카드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카드 이렇게 하시면 필요 없으면 해제하고 칭호도 이렇게 눌러놓고 보면은 이렇게 바뀌죠. 이렇게 님들 이름이 아마 칭호 뜰 거라 봐. 저걸 절에 놓으면. 이래가지고 두 개를 눌러야 되네. 두개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고 잡기 하면은 여기 뜨죠. 강철 거미, 강철 같은 거미 뭐 이러면서. 이거 필요 없단 말이야. 필요 없으면은 그 다시 여기 가서 편집 가서 친구가 그냥 눌러가지고 지워 확인 이러면 되죠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저는 귀찮아가지고 저는 설정 안 해요. 프로필 설정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요. 참고하십시오. 예.